한국인 지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바하마를 강타했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 홍콩 부자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마트는 일부 점포 직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한국인 지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면서 최근 한일 갈등 심화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징용 배상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하지 않을 태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의견을 나눴지만 관계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가 괴물 허리케인 도리안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피해 상황이 본격적으로 집계되면 사망자 규모도 늘어나고 주택과 도로 파손 등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마빈 데임스 바하마 국가안보장관은 3일 현지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며 사망자 중엔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아바쿠 섬을 둘러본 지역 구조단체 관계자는 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산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바하마 전체 주택의 45%에 해당하는 13,000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길어지는 시위 사태에 불안감을 느낀 홍콩 부자들의 영국행이 줄을 잇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황금 비자로 불리는 영국의 1등급 투자 비자 신청자 중 10%를 홍콩인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보다 홍콩인의 비중이 2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분기 영국 투자비자 신청자 중 홍콩인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부자들의 황금 비자 신청붐은 지난 6월 초부터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송환법 반대 시위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영국의 EU 탈퇴 논란으로 인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서울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 할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행용 가방에 담긴 마약은 액상대마 카트리지였으며 어깨에 매는 백팩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를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비하 발언 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마트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마트는 4일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 참여연대 등은 지난 3일 이마트 내 가전 전문 매장인 일렉트로마트와 애플숍 매니저 20명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고객을 상대로 각종 비난과 희롱을 일삼았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한 달여간 이어진 대화이며 카톡방에 속한 수십 명 가운데 12명이 주로 성희롱성 대화에 참여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